허나 우리는 오염 물질, 생활 쓰레기, 영농 폐자재 등을 버리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영농 폐자재 대비를 무분별하게 적재하지 않고 깨끗한 근력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은 이곳 우리 성주에서 새로운 농촌 운동의 깃발을 올리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장관님과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국 최초로 덜력 환경심사제를 도입하여 농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그동안 소각되고 매립되어 왔던 폐부직포를 무상으로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쌓이고 묻혀있던 폐부직포를 산더미만하게 걷어내었습니다. 영농 폐자재는 다시 재활용 업체에 보내어지고 튼튼한 농자재로 재생산하고 버려져 오염의 온상이었던 참외 불량가와 능쿨 등 부산물도 모두 폐비화하여 그야말로 훌륭한 그름으로 탄생했습니다. 깨끗한 친환경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해왔던 맞춤형 시책들이 시행 2년 만에 농촌의 덜력이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환경단체, 언론과 방송, 자원봉사자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정부에서는 일 잘한다고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환경대상과 대통령상도 주셨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이 농촌을 바꾸는 아름다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로 정착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주에서 불지핀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이 전국으로 불같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주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친환경 농촌으로 가꾸는 데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품목을 선택해서 어떻게든지 고급 농산물을 생산해서 차별적으로 유통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보장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지금 성주에서 하는 그야말로 참여의 주산지로서 그린 성주 가꾸기로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농민단체장님들 혹은 우리 농업계 지도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 것이냐. 그것이 계속해서 정부를 보고 전해나라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을 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지역을 가꾸고 가는 여기에서부터 저는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또한 농민분들이 폐비닐 배출 시 안정적으로 수집 보관하실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매년 1,000개소씩 약 8,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공동 집화장 확충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에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을 수거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자체와 농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수거 기간 동안 약 4만 6천 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는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시는 농민 여러분과 지자체, 농림기관, 농업인단체, 농협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촌 가꾸기 운동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공급하고 농민의 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으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이 오늘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저는 두 가지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사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를 해야 돼. 제대로 수거된 우리 폐기물은 반드시 재활용되도록 해야 된다. 어제 제가 대가에서 의정 보고해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대가 주민이. 이 페트병이든 유리병이든 군에 갖다 줘서 군에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 함부로 쓰레기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야 됩니다. 발암 물질 1급 죽음의 먼지를 발생하는 성면 슬레이트가 우리 농촌 가옥으로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필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도 공감을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함께해서 정부의 보조를 늘려서 하루빨리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된다면 함께 가꾸기 운동은 성공합니다.